쉽지 않은 창업 계획을 준비한 어린 친구들을 위해 결코 쉽지 않은 투어 던지기를 준비했어요. 실패도 자주 맛보면 굳은 살이 박이겠죠? 미리 실패 맛보고 가세요. 하하하. 오! 바라선 거! 웬일이야? 하나하나, 하나하나. 어머. 아! 아! 야, 랄라. 이 정도로 창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 창업은 뽀록인 걸로. 창업을 알아봐요. 어이, 뭐야, 정말 이거. 아유, 이놈의 논문 정말 쓰기 싫다. 탈딩대 방법이 논문뿐이라니. 경철아, 여기 칭얼거려. 또 논문 때문이야? 경철아, 졸업이 하고 싶어? 네. 논문으로는 다음 생에 졸업할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말해줄게. 논문 대신 창업을 하면 돼. 에? 아, 그게 뭡니까? 어? 더 힘든 걸 시키면 어떡해요. 창업 계획서에 또 이름만 쓰고 또 칭얼거리겠지 또. 아, 그 창업이요. 저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정말? 교수님, 차라리 제가 창업하겠습니다. 예? 응? 이거 PPL이죠? 인기 웹 예능들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아질 딩대를 선택한 창업 요망팀 305두마리 여러분, 나에게 접어 감사드립니다. 창업 유망팀 300엔 창업 아이템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놀라운데요. 좋다 좋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죠? 지금부터 제1회 창업 자격 검증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가하신 두 분 중 한 분만이 창업 자격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우리 학생 아니죠? 보기보다는 대단한 학생인데 지금은 정체를 공개할 수 없고요. 복학생인가? 어쨌든 두 분의 각오 한 마디씩 들어볼까요? 여러분, 창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궁뎅이로 하는 겁니다. 스토리가 있어야지 창업을 하는 것이다. 저 침착맨 스토리가 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 이 사람 뭐야? 아우, 신경전이 어마어마한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와, 좋아 좋아. 스토리 좋아.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창업을 하려면 일단 아이템이 있어야겠죠? 그쵸. 많이 판매될 수 있는 친환경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요거 어떻습니까? 친환경. 요즘에 이제 화석연료나 전기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쵸. 친환경, 에코로. 에코. 인력거. 빠름을 추구하는 사이에 천천히 가는 거를 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 창출, 인력거나 혹은 어부가 이런 이거보다 사람 냄새 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아, 고객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그 연락하신 분이죠? 아, 예. 그 어부바 서비스 침착맨입니다. 자, 네, 하시죠. 자. 우와! 자. 어부바 서비스를 반대로. 아, 뭐야? 이걸 역부바. 이게 역부바다. 좋다 좋다. 와. 이게 고객이 더 덩치가 크면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빨리 가고자가 아니에요. 사람 냄새 나는. 그냥 땀 냄새만 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봉철족의 어떤 사업 아이템도 한번 던져주세요. 그 요즘 사람들 커피 정말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커피에 또 빨대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환경을 파괴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럴 거면 그냥 주둥이에 빨대를 하나씩 달아서 네? 인공 부리 이식술을 통해 전 국민 외가리화. 빨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쿠카면 그거 어떻게 해요? 톨 사이즈, 그란디 사이즈 때마다. 그런 게. 그쵸. 야, 역시 이걸 또 상용화할 생각을 하셨구나. 아니, 아예 이거 어때? 목걸이를 딱 해. 딱 뽕! 뜨면은 그 자기의 전용 빨대. 그 컵을 갖고 다니듯이. 더 나은 아이템 같아요. 네, 그리고 어부가들. 다음 문제. 자. 아, 이거 어떨까요? 어떤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네. 스크린 골프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를 고령화에 맞춰서. 스크린 게이트볼 아니면 스크린 장기 아니면 요건 어때요? 그 리그 오브 땡땡이라는 게임 있거든요. 네. 네. 그 5대5로 싸우는 게임이에요. 거기에 그 노인 쿼터제 한 명은 꼭 노인이 들어가야 돼. 노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젊은이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욕도 하고. 욕도 먹잖아요. 오히려 오래 살아. 욕 먹으면. 욕 먹으면 오래 살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수명이 늘어. 오늘 막 쏟아지는데 나 창업해야 될까? Stop it!
그럼 전문가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켓의 곽태일입니다. 성함이 곽태일님이세요? 네, 아그몬 시대의 그 테이라. 진화시켜줘, 테이라. 테이라 창업시켜줘. 테이라 화장품 하나만. 아무튼 대표님이라는 거네요. 자, 형님 혹시 요트 있으세요? 저 요트는 없고 저는 이제 BMW가 있습니다. 버스, 그다음에 메트로, 워크. 아하. 그 BMW. 그런 개그를 구사하시는군요. 밑에 직원이 몇 분이시죠? 저희 이제 70명 정도 됩니다. 야, 힘드시겠군요. 근데 혹시 몇 살이세요, 우리 대표님? 저 지금 91년생이어서 32살, 26살에 창업했습니다. 제가 지금 26살이거든요. 지금 창업하면 되겠네. 뭘로 하게? 빨대. 그거 안 된다니까. 자본금은? 밀원 몇 개? 밀원으로 안 되죠. 누가 밀원으로 창업해요? 누구 진짜 부엉이로 보냐? 진짜 부엉이지, 나. 아무튼 저희가 그냥 무지성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이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요? 어떤 이력이? 2020년도에 그 포브스 선정한 아시아 그 30인 이하 리더의 30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야, 대단한 건데요? 저거를 지 입으로 저렇게 나불나불 얘기하네요. 포브스는 제가 봤을 때 사람 보는 눈이 없습니다. 저는 아레나 선정 2022년 차세대 리더로 뽑힌. 야, 잠깐 얘기만 했는데도 이게 창업이 정말 힘듭니다. 그죠? 네,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아무튼 학생 때 창업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선생님? 잘못해도 어른들께서 아직 학생이고 모르니까 이제 뭔가 혼내기보다는 알려주려고 그러고. 네. 사회 나오면 다양한 분야 사람들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맞아요. 학교에서 좀 쉽고. 그래서 저희가 창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몇 개 받아왔는데요. 창업을 열고 싶은 대학생인데요. 부모님께서 창업하면 망한다고 극구 반대하세요. 부모님을 설득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대학 안 가고 사업한다고 했을 때 부리에 거품 물고 쓰러지면서 둥지기둥 뽑는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막 신용불량자 되면 어떡하냐고 우시고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지만 자기 그 자식이 아무래도 자신감을 많이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반대하시지 않을까. 아무튼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모르게 하면 돼요. 그걸 알리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몰래 박으라는 얘기시군요. 근데 몰래 박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뽑아드리면 되죠. 장두리 뒤쪽 있잖아요. 뒤쪽으로 뽑아드리면 돼요. 창업하려면 시드머니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시드머니. 네, 그놈의 시드머니. 대체 어디서 어떻게 모으는 건가요? 그렇죠. 전문가님 그럼 솔직하게 시드머니 어느 정도 모으셨어요? 저 처음에 시작한 돈은 4명이서 500만 원씩 대출 받아서 2천만 원 만들었고요. 4명이서 500씩 2천만 원. 네, 그다음 투자 받은 게 이제 뭐 1, 2억 정도 받았고. 2억 2천. 네. 그다음에는 이제 계속 이제 회사가 커질수록 거기에 맞게끔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창업이 그 한 번에 성공하는 게 힘들잖아요. 창업했던 걸 이제 경력으로 쳐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래도 창업 경험을 이렇게 써 있으면 어필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창업하고 나서 몇 개월 안 됐는데 대기업에서 입사하라고 제안이 왔어요. 너는 어찌됐든 간에 물건을 만들 줄 알고 수출도 해봤으니까 이 프로세스 다 할 줄 알지 않냐. 그게 딱 이유 하나였어요. 그 경험. 그러게요. 알아주네요, 그래도. 야, 저도 이거 하나 있는데. 야, 이거 말해야 되나? 말해봐. 이거는 심지어 시드머니도 필요 없어. 뭔데? 제일 많이 있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서울에 지금 제일 많은 거 뭐예요? 비둘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광고를 달아. 좋은데? 형님, 그 동업자들은 가까이서 좀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차세대 리더로 뽑혔다든지 눈에 인풀린 매력적인 페이스라든지 그 엄청난 말빨이라든지. 저희는 일단 PD님. 전문가님 선 넘지 마세요. 봉철이 왜 자꾸 왜 그래? 왜 어? 야, 황세현 편집실 가 있어. 너무 싫고. 너 돼? 네? 마지막으로 저희 셋 중에 한 명을 파트너로 꼭 데려가야 한다면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짐승. 답은 너무 정해져 있나요? 그럼 저희는 병철님. 왜요? 왜냐면 아까 봤는데 여드름이 좀 있었어요. 저희 거 여드름 제품 있거든요. 그 광고 모델로. 근데 좀 있어. 이렇게 있어. 뭐가 있어, 내가? 그 뿌리에 이거 여드름 아니에요? 뿌리에 이거 여드름 아니에요? 콧구멍.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침 선배랑 벙철 주교도 아까 저희처럼 평가해보고 싶지 않나요? 해보고 싶어요. 그쵸? 재밌을 것 같아. 해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 야. 황세현, 이규빈, 너희들도 해보고 싶지? 소리 질러!
그렇다면 저로 했차했습니다, 여러분. 2022 학생 창업 유망팀 300 페스티벌 모의 투자 대회. 이제 당신도 국민 평가단. 당신의 창업 유망팀에게 지금 당장 투표하세요. 유후. 잠깐만. 뭐야, 왜 국민 평가단이 나와? 나는 신청하고 싶은데. 아, 그건 이미 끝났고, 이건 창업 유망팀 300 모의 투자 대회 국민 평가단 모집하는 건데. 엥?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는 속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자, 여기 주소 나갑니다. 유후. 침갈량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다들 뭐하니? 핸드폰 들어라, 얘들아. 창업하면 파산이나 성인병은 노노해. 아이템이 번뜩이면 화가 나게 도전해. 동업자 시드머니 차근차근 고려해. 학생 창업 성공해봐요. 안녕하세요, 국민 평가단 여러분.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1번 범다디엘입니다. 2번 심지훈입니다. 민크나. 아, 민크남입니다. 나를 보던 그 순간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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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고정 너에게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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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샤이닝 샤이닝 제발 내 맘을 핑미 핑미 너는 내게 너무 예뻐서 꿈일까 나 너무 두려워 기억해 제발 이 순간 tonight 주인공은 나야 너 나야 너 널 기다려온 나야 너 나야 너 yeah. 내 맘을 훔칠 사람 나야 너 나야 너 어디 나타난 사람 나야 너 oh yeah 너. oh yeah oh yeah oh yeah Oh, break it down, this time, yeah, one, two, yeah, oh, oh, yeah.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나야 나, 네 마음을 훔칠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마지막 사랑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야, 와우. 위크남, 위크남. 아, 범람이. 안녕하세요, 2번 심지훈입니다. 범다리의 강아지상, 강아지상. 나 강아지상. 강아지상. 아. 홍홍이상.